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 인천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이광준이라고 합니다. 금일 반도체 패키징 와이어 번딩 공정 혁신을 위한 트리즈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경기를 코로나가 구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덕분에 CPU와 메모리의 수요가 살아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원래 스마트폰이 가장 큰이 메모리 수요자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용 메모리가 전체의 30에서 40%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직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서버 형태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품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도체의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품질의 향상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크게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및 이온 주입, 패키징 등으로 크게 8대 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8대 공정 중 패키징 공정의 와이어 번딩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트리즈를 통한 디자인 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각도 변경에 따른 접합력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 사례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 패키지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공정은 반제품 웨이퍼 자재 입고,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절단, 절단된 칩을 기판에 접착, 금선으로 칩과 기판을 결속, 칩과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 성형 수지로 밀봉하는 성형, 레이저로 고유 번호를 인쇄, 마킹, 외부 단자와 연결을 위한 볼 접합, 기판을 낱개로 분리하는 분리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정 중 전기적 신호의 통로인 도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바로 와이어 번딩입니다. 와이어 번딩은 얇은 골드 와이어를 패드에 접합시켜 내부의 칩과 외부를 연결하는 기술로서, 구조적 측면의 골드 와이어는 칩의 본딩 패드와 PCB에 리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와이어 번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캐피러리로, 이를 이용할 땐 주로 골드와이어를 적용합니다. 골드와이어는 전류의 흐름이 좋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부식에 강하며, 또한 골드와이어는 경도가 적당하여 1차 본딩 시 볼이 잘 형성되며, 2차 본딩 시 반원 형태의 루프가 알맞게 형성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열 압착 방식과 초음파 방식의 장점을 합친 열 초음파 방식으로, 캐피러리에 열과 압력, 초음파를 가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본딩이 됩니다. 패키징 공정은 골드와이어를 사용한 열 초음파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와이어 번딩 공정에서 본딩을 위해서는 캐피러리를 통하여 접합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부자재인 캐피러리에 대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부자재인 캐피러리에 따라서 접착 면적, 접착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접합력 향상은 BPT와 BST를 통하여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들은 실제 접착된 골드와이어의 접착 강도와 인장 강도로 표현되며, 해당 BPT, BST는 와이어 번딩 공정의 품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는 러시아의 겔리 알츠슐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창안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특허청에 등록된 약 200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여 창조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공통 원리를 추출, 분석한 후 창조적 문제 해결의 원리로 구체한 것으로, 혁신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각 특허를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높은 3에서 5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공통 원리를 추출하여 만든 이론입니다. 트리즈는 문제 해결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함께 문제 해결 솔루션을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이론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트리즈 문제 분석 도구 중 기능 분석, 인과관계 분석, 작은 사람 모델 등을 이용하였으며 IFR, 모순, 표준화를 통한 최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트리즈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의 개체와 도구를 식별하고, 두 번째 단계는 모순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동시에 발생될 수 없거나 동시에 이익과 피해를 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분석입니다. 이 단계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일부 리소스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여섯 번째는 기준 평가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번딩 공정에서의 품질은 본드어빌리티, 즉 접합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합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반도체의 칩과 기판이 금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와이어번딩 공정의 품질 기본입니다. 기판과 반도체 웨이퍼의 패드에 골드와이어와의 결속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합력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본드의 접합력을 확인하기 위해 BST를 진행합니다. BST는 반도체의 패드와 골드와이어의 겹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본딩 이후 금속 재질의 골드와이어를 밀어내기 위한 특정 팁을 이용하여 접합이 완료된 골드와이어를 밀어내어 형성된 그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S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테스트에서도 브레이크 포지션, 특정 모드에 따라서 접합력과 관계없이 불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BST를 측정한 이후 모드와 형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두 번째 번딩의 접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BPT를 진행합니다. 풀 스트렝스 값은 보통 그램으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본딩된 와이어의 루프 최고점에서 후크 형태의 고리를 사용하여 골드 와이어를 당기고 그 값을 결정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BPT의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파단 모드에 따라서 양품과 불량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ST와 동일하게 특정 모드에서는 접합력과 관계없이 불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번딩 공정에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의 칩을 결속하고 궤적을 형성하며 기판과 결속하는 반복된 작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표현된 파라메터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및 제약 조건으로는 먼저 접합력의 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접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파라메터를 고정하고, 캐피러리 디자인 타입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 트리즈의 시스템 기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스템 기능 분석은 시스템 구성 요소 분석 이후 관련 부품들의 상호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기능 분석도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기능 분석도는 시스템 내, 외에서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기능 분석 대상 시스템 및 분석 범위를 선정하여 기능도를 작성하여 상호작용을 기술화했습니다. 작성된 기능도를 바탕으로 와이어번딩 공정에서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구성요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골드와이어의 궤적 형성과 관련하여 캐피러리의 궤적 형성에 대한 동작을 프로세스 구성도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에 대하여 유익작용, 유해작용, 약한 유익작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골드와이어를 반도체 패드와 기판에 결속하는 동작 시 골드와이어 표면에 미세한 걸림 현상이 발생되어 PPT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드와이어의 궤적 형성 시 많은 궤적을 형성하도록 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골드와이어의 궤적 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트리즈의 분석 도구인 인과관계 분석, 커즈 이펙트 체인 애널라이시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케카 분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인과관계에 있어 유해한 작용이 발생하는 시간, 오퍼레이트 타임과 문제 발생 영역인 오퍼레이트 존을 분석하여 궤적 형성 시 골드와이어와의 내부 마찰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관점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 작은 사람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 사람 모델 분석은 문제 대상의 일부가 된 것처럼 무인화하여 유치하는 방법으로 캐피러리가 골드와이어의 궤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위는 캐피러리의 외경에 대한 디자인과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캐피러리의 디자인을 확인 시 골드와이어와의 궤적 형성과 관계되는 부위는 이너앵글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리즈의 이론을 만든 알츠슐러는 200여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여 IFR, 자원, 모순을 기반으로 40가지 발명 원리, 물질장을 이용한 표준의 시간 및 공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분리 원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법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기법을 적용하여 이상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였으며 채택된 제시안에 대해서 점프를 활용하여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IFR, Ideal Final Resort, 즉 이상적 해결안은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거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문제가 스스로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되게 한다입니다. 즉, 문제를 발생시킨 요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상적 최종 해결안 IFR은 캐피러리는 많은 루프 궤적을 형성하면서도 캐피러리 내부에서 스스로 골드와이어와의 내부 마찰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기술적 모순이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가지 특성을 개선했을 때 다른 특성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현 상황의 기술적 모순은 궤적의 형성이 많으면 골드와이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나 생산 속도가 저하되고 궤적의 형성이 적으면 골드와이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지만 생산 속도가 증가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순을 40가지 발명 원리에 모순 행렬표에 대입하여 세로축엔 개선하려는 특성을 가로축에 악화되는 특성을 대입하여 확인한 결과 30번 항목인 유연한 막, 방막이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는 골드와이어의 표면에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골드와이어를 형성하면서 사용되는 신선율을 증가시켜 코팅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마찰력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물질장 분석은 두 물질과 그 사이에 작용하는 장을 분석하여 유익한 관계와 유해한 관계, 그리고 부족한 관계를 찾는 분석 기법입니다. 문제 형태에 따라서 물질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문제는 캐피러리의 금성 궤적은 캐피러리와 접촉하여 내부 마찰이 발생되는 해로운 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장을 생성하여 금선의 궤적과 캐피러리 사이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물질을 첨가한다 입니다. 물질장 표준회를 활용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로 캐피러리 내부 공간의 분리를 통하여 골드와이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순과 표준회 그리고 IFR을 이용한 세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가장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의 아이디어인 캐피러리 내부의 직경을 넓혀 캐피러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골드와이어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를 채택하였습니다. 최종 해결안인 캐피러리 내부의 직경을 넓혀 캐피러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골드와이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아이디어를 통하여 캐피러리의 최적 내부 각도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내부 각도는 각각 0도, 7.5도, 15도, 20도로 표현하였으며 최적 내부 각도 조치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각도에 따른 BST 점검 결과에 대하여 터키 크리마 기법을 통해 평균적인 유의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터키 크리마는 세 가지 이상의 그룹에 대한 유의차 분석 시 활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 진행 결과 설명력이 저조함, R2 값이 0.664로 X인자인 이너앵글의 연속형 데이터가 아닌 명목형 데이터로 간주하고 평균에 대한 유의차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BST 결과 값이 각각 A, B, C, D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증가 유의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연속형인 X인자와 연속형인 Y인자 간의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기법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내부 각도의 변화에 따른 볼 사이즈의 변화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였고 도출된 관계식의 설명력이 R2 값이 0.897514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볼 사이즈의 경우 본딩 패드의 크기인 50마이크로보다 작아야 하므로 관계식을 통해 맥스 내부 각도를 도출하면 최대 8.57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8.5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카이제거 검정이란 두 개의 명목형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방법입니다. BPT 페일 모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 각도도 명목형으로 간주하여 카이제거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므로 규모가 서리 기각되어 내부 각도에 대하여 BPT 페일 모드의 유의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각도가 0도인 경우 볼렉 데미지가 발생하여 BPT 진행 시 볼렉 브로큰이 100% 수준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부 각도가 7.5도일 경우에는 볼렉 브로큰이 발생하지 않고 BPT의 훅 위치에서 페일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7.5도까지는 내부 각도의 증가가 볼렉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으며 7.5도 이후로는 내부 각도의 증가가 다시 볼렉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볼렉 브로큰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각도의 변화는 골드와이어의 표면에 실제 데미지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품질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캐피러리의 내부 접촉 각도에 따라서 접합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새로운 캐피러리의 내부 각도는 품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비의 루프 궤적을 형성하는 부분에 접촉하는 골드와이어와 캐피러리의 접촉면을 최소화하여 구현함으로 추가적인 볼렉 브로큰의 부수적인 품질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반도체 칩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인 트리지를 이용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와이어 본딩 공정에 캐피러리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의 마찰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부 각도를 변경하여 와이어 본딩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접합력 향상은 데이터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와이어 본딩 공정 캐피러리 내부 각도 변경을 통한 접합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으로 거시적인 현상을 미시적으로, 미시적인 현상을 마이크로 레벨 수준에서 작은 사람 모델로 접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산업군, 특히
미세 공정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트리즈가 공정 혁신에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